제 옆에 우리 국민법정의 지도자이신 이소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크리스틴 최고위원 한 명 뽑는 건가요? 다섯 명 뽑게 됩니다. 잠깐 채팅방 글 제가 소개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예. 다섯 명 뽑는데 한 사람, 만약에 여성이 선정되지 않으면 여성, 그 다음에 차점전이 여성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배동원님, 여조의 집계에서 보수들이 항상, 예. 훨씬 더 그 많이 대답을 하죠,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가감해서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백하님, 로얄 블루님, 크리스님, 리얼라이즈님, 손명, 오이님, 험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혜인님, 버들가진님, 손명이 어디, 제가 지역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최고위원 선거 잘 보시고, 저희들 뉴스 코멘트리에도 몇 분이 나오셨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우리, 누구죠? 한 두 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저, 장경태 최고위원 서울시당에 나가시는 것 같고, 수요일날은 전현희 의원이, 예, 나오시겠다고 그랬고, 예, 많은 분들이 뉴스 코멘트리에서 나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법정을 열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네. 아, 정말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요? 네. 네, 뭐 김건 씨가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문자 폭탄으로 그냥 참전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전 국이 그냥 쑥대밭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네. 그 문자가 하도 많이 가고 어떤 것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그죠? 네. 많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뭐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폭망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보수 언론이 또는 보수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놨더니, 처음에 수사를 잘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니까, 저것만 제거하고 나서 좀 뭘 하겠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08석 가지고. 네. 그러면 뭐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뭘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만하겠지, 계속해서 수사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금투세를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될 것 같아. 뭐 이런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네.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깔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 권력은 줬는데. 예, 권력은 줬는데,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야당과의 대화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깔 것이다. 그것이 보수 언론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네. 그 김건희가 각종 현안에 등장하고 대통령실 정관계 인사 네. 언론인 유튜버들과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중권 씨와 통화를 한다든가 뭐 유튜버하고 통화하고 네. 뭐 진중권 씨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소연 한다고 치죠. 근데 정관계 인사들하고 한다? 그건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뭔가 부탁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누 지인이 이러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완전 국정농단이잖아요. 국기문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고 안 하시고 싶어 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하겠어요.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네. 나 사과하고 할게. 뭐 대통령 상관없어. 내가 할게.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V2가 아니라 V0인 거죠. 대통령은 V1이고.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가 조작을 했던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를 V2, 윤석열 대통령 V1이라고 했다는데 대통령실 내부하고 정관계 인사들은 아마 김건희 씨를 V0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성근 씨 로비 관련해서도 예. 이건 뭐 김건희 씨 작품이다. 이종호의 부탁을 받고 이거 그냥 다 믿어요 국민들이. 그죠? 예, 다 믿고 있어요. 아니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웃긴 게 아니 내가 VIP하게 얘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A씨 말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내가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살다 살다 VIP를 갖다가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계환 사령관이 만약에 자신을 VIP로 칭하거나 네. 남들이 자신을 VIP로 칭했을 때 이걸 용인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으로 따지면 참수당하는 거죠. 맞아. 김기현 아웃이지. 야, 네가 대통령에 해병대 사령관 시켜줬더니 그렇죠. 너 끝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저는 요즘에 네. 아 이게 용산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너희들은 그냥 잠깐 욱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 조용해진다. 사그라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탄핵에 탄핵을 더해서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박지원 원장도, 네. 아, 박지원 원장이네. 박지원 의원도 정보가 좀 많잖아요. 네. 그분도 김건희 씨가 장관들하고 문자와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밝혔어요. 박지원 의원도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정보가 많이 오겠어요. 국정원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야, 비례대표, 나 누구랑 친한데, 또 대통령이 많이 챙겼는데, 이 사람 좀 신경 써라.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여기서 네! 하면 이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정농단이고, 선거개입이고, 당무개입이잖아요. 아,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아니, 윤석열 총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찐윤을, 네. 찐박을 공천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청와대 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찐박에 괜찮은 사람들을 그냥 밀어준 거잖아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걸렸습니까 박근혜가? 네. 그럼 2년 6개월 받았어요. 그렇게 단호하던 윤석열은 어디 가고 그걸 자기 부인이 하고 있으면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잠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아니 여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조언은 아주 건전한 조언이죠. 저 백예림 총사? 총사가 아니구나. 백예림 총사. 예, 여보 나 주가 조작 공범 있잖아. 지금 나 안 불어가지고 내가 소환도 안 당하고 재판도 아직 안 받고 기소도 안 됐는데 여보 이종호가 부탁해. 그 임성근이 아주 친하대. 해병대 사단장이고. 여보 이거 한 번만 봐줘. 이러면 이제 국정농단이잖아요.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야 그만해 하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서류 가져와. 예, 서류 야 저 이 수사 해병대 수사단장이 만든 것에 임성근이 빼. 그리고 안 빼 보내버렸잖아요. 야 다시 가져와. 그리고 임성근 그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죄로 기소해. 뭐 이러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사단장도 하고 다 하네. 아 경찰청장으로 다 하고 네. 본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본인이 직권 실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검사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 더 조사해요.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가 사문화됐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하면서 직권남용죄를 거의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직권남용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직권남용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용산에 예. 지금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야 된다.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니, 지금 댓글팀을 동원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댓글팀을 동원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또 장해찬이 그냥, 에? 장해찬이가, 아, 저도 댓글 해줬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때. 와. 그러면. 법무부 장관 때도 댓글을 했다는 거죠. 한동훈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장해찬이 얘기는. 아, 그렇죠. 장해찬이. 텔레그램에 네. 뭐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도 한동훈한테 난 댓글팀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신한테는 안 했어. 그러니까 댓글팀을 운영은 한 것 같은데 그 댓글팀을 통해서 내가 한동훈 욕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댓글팀이 전제했고 댓글팀에서 내가 지시는 안 했다 할지라도 한동훈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 댓글팀이 진짜 그냥 공짜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지 그렇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이 가고 있거나 다른 걸로 영역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또 뭐 허위 비방 목적으로 뭔가를 조직적으로 깠을 때 네. 이건 뭐 이건 범죄죠. 범죄가 되나요? 범죄죠.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제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세금이 손실됐으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국고손실죄. 아... 예. 지금 청와대는 아니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예. 네. 그 돈을 지금 V2가 쓰시는지, V0가 쓰시는지 모르겠다. 그거 다 원래 박근혜 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허비?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어요. 아, 법원에서. 근데 공개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한동훈 전 장관도 뭐 영수증이 뭐 휘발성이 있어서 날라가 버렸다. 노라 하여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조선일보 보도, 네. 보수 방송에 따르더라도 아, 김건희 여사가 심각하다. 아, 지금 대통령실 전관계 언론 유튜버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거 그만둬야 된다. 공인일 뿐이지 권한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대통령 탄핵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요즘에 그 보수 언론의 논설위원들이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탄핵된 다음에는 어떡할 것이냐는 대책까지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건지.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씨 탄핵 때 군 그 작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계엄 선포하고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 지금 심각하다. 김건희 씨의 지금 심각한 걸 보면, 첫째, 전당대회 개입이에요. 이건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폭탄 맞은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이죠, 원희룡. 잘 될 것 같더니.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한 25%, 6%야. 네. 김건희 씨는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참전을 했으니, 뭐, 저는 뭐, 결선도 안 갈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셔요? 원희룡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혀.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네. 댓글팁 조성한 건 빨리 신속하게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압수수색해서 한동훈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정말 댓글팀을 조성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야당 인사들을 공격했는지 이런 것들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또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수사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예전에 최순실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본명이 최서원입니다. 최서원이죠. 네. 네. 안종범 경제수석 기억하시죠? 안종범. 안종범 경제수석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에게 엄청 협찬받게 했잖아요. K재단,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맞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안종범이가 4년. 최순실 18년 받았어요. 직권남용죄로. 엄청나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건 결국에는 청와대 인사들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아. 계좌 압수수색하고 아. 관련 단체 압수수색했잖아요. 지금 예전에 윤석열이었으면 이미 압수수색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 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다 국정농단 팀에서, 그죠? 그렇죠. 다 거기서 한 겁니다. 알겠네. 자기도 이제 압수수색 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 탄핵을 했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했는데. 아니, 검사들이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만 수사하면 직권남용 아닌가요?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파잖아요. 네. 3년 동안. 아니 뭐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네. 야당 대표를 3년간 예. 소환한다. 그리고 뭐 탄핵하겠다. 탄핵 발의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그 부인을 소환하잖아요. 정치 보복이잖아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는 거죠. 근데 정말 뻔뻔한 건 네. 김건희 씨 소환할 것처럼 이원석 총장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환 안 해요? 소환 안 하죠. 그러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 좀 하고 특혜 없고 성역 없고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압박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소환하자는 의견을 표한 것 같으니까 부산 고검장인가요? 고의적으로 영전시키고 강제 승진시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들이받아야죠. 들이받아야죠. 대통령실의 직권남용이라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그렇게 했는데 왜 이원석은 못합니까? 그 누구죠? 김건희 변호사가 있더라고. 김지훈가 뭐. 최지훈과 변호사가 있어요. 아, 맞아요. 들었어요. 이번에 KTV 문제 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야, 소환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한 칸에 정리를 했어. 연기한 거죠. 이현석 총장이 말년이고. 옷을 벗어야 되는데. 야, 내가 검찰총장 하면서 2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밖에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하고 가면 개쪽이다. 나중에 변호사 차려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멋있게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소환할 것처럼 조사할 것처럼 연기하고 그냥 대통령실이 그냥 조용해 하니까 그냥 꼬꾸라진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수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퍼져나가니까 김건희 변호사가 나타나고 그런 계획 없어. 들은 적도 없는데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을 소환 조사한다고 니네들이 야 그러니까 그런 검사 내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소환하면 어차피 무혐의 처분해 줄 건데 소환도 못하게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네. 검찰 해체되고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바뀔 것 같다. 네. 이런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뭐 이제 날라가면 바로 현실화 되는 거죠. 네. 그 800에 7070 다시 네. 이게 지금 하여튼 뭐 대통령실 5층에 있는 KK의 전화가 아니냐라는 네. 게 있는데 이것이 이종석 장관하고 만약에 이종석 장관이 7070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청문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김건희 씨의 전화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뭐 가설입니다만 하여튼간에 가설이지만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처벌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뭐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데 네.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될 수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직권을 남용하고 거기에 공모해서 예. 김건희 씨가 공모해서 도왔다면 네. 이건 공범이 되는 거죠.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0280에 7070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제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번호는 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 거였다고 공개될 거라고 봐요. 그게 나오나요?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천되고 잘리고 뭐 대통령의 경로에 의해서 윽박당하고 뭐 그만두게 되고 이러면 누군지 한 명은 그냥 얘기하겠지. 유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전화번호 다 바뀌었다는데 뭐 거의 증거인멸성이라고 보고요.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무슨 비밀이 되겠어요. 공개를 빨리 하는 그럼 게. 그럼 전화 아. 일반 전화는 통화 기록이 다 보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네. 일반 전화 같은 경우는 더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어디입니까? 전화국에서 보관하고 그렇죠. 되나요? 그렇지만 아마도 요것도 보관 자료를 없애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1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진짜 특검을 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벌써 1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 때 공개된 김건희 문자 뭐 이런 부분들도 당무 개입이 되고 그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김건희 씨가 이원석 총장한테 전화합니다. 또는 문자를 합니다. 네. 아, 총장님, 저 정말 검찰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제 진정성이 의심되고 나가서 무혐의 처분 받으면 국민들이 책임지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돼서 또 특검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무용한 이런 것들을 해봤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많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총장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들으신 거예요? 녹취록 따신 거 한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원석 총장이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피의자하고 사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이고 피의자하고 거리한 거고 결론은 뭐 이원석도 익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잖아요. 며칠 있으면 또 이 문자가 대통령과 부인이 경로에서 자기 지인들에게 싹 뿌려놓으면 이제 뭐 검찰 조사받아야 될 형편이잖아요. 또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한테 전화해갖고 야이 야이 액세스 이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자를 뿌린 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고요. 앞으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뿌렸잖아요. 결국에는 뿌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뿌렸거나 이미 뿌리는 걸 다른 사람이 뿌리는 걸 막지 않거나 많이 돌아다녔대요. 용인하거나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 문자를 내가 우연히 가졌어요.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시로 정광배 인사들과 통화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임성근 사단장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잘릴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누구누구 부탁인데 해라. 네. 라고 했을 때 여사님 저 갖고 있는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면 향후에 최순실처럼 핸드폰이 까지고 모든 사람들의 문자나 녹음이 까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재앙 수준이고 탄핵 당할 수 있다. 충분해진다. 그래서 진짜 탄핵 당하는 거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바나 콘테스트 때의 녹취록이라든가 문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잠시 뒤에 한번 네네네. 자, 이게 자 여기까지 그럼. 네. 여기까지는 오늘 선고하셔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김건희 씨를 어떻게 선고하나 했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아 그러세요? 유튜브 제목에 보니까 김건희 국정농단이면 무기징역이다.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벌써. 이 무기징역이면 이 사람들은 범죄 자료를 좀 확보했나 보다. 제 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없어. 제목만 있어. 제목만 있어. 국정농단이면 무기징역이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최순실 씨는 18년을 받았잖아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 영향력은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무기징역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희망을 뺏어갈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보고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한 거다. 이 지금 말 폭로되고 지금 나오는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 그러면 실질적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 네. 그게 V1, V0, V2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막은. 그렇다 보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군요. 아이, 그렇죠. 최순실은 그래도 뭐, 박근혜를 가스라이팅해서 조정하는 건데, 지금 이건 본인이 그냥 본인이 대통령 했다. 역할을 아예 그냥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건 뭐 최순실 18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 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네요, 이거는. 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그렇죠. 직선제와 투표행위가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을 참칭하고, 네. 아니, 가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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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제 딱 법정에서 딱 내릴 때 언도할 때 뭐 결정문은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시죠. 뭐 아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린 죄. 아. 이게 가장 크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압수수색 후에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아, 무기징역이에요. 네. 좀 감형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아니,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뭐 핸드폰 버리면 되죠, 뭐. 핸드폰 버려. 네, 라임 사건 수사 검사들처럼 핸드폰 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증언들이 있잖아요. 증언들이 그렇죠.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난 봤다. 전화하는 거 봤다. 장관한테 문자하는 거 봤다. 그리고 장관이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장관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진중권 교수지만 네. 앞으로는 그런 장관들이 나올 것이다. 나오겠죠. 예. 지금 뭐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이고 저는 이게 신기한 게 네. 대통령실에서 네. 절대 당무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당무를 꼭 개입한 걸로 들려요, 이제. 예. 그리고 아, 저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겠고.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아, 개입 시작했구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양측이 소전이 여러 번 거짓말, 늑대가 왔습니다. 하니까 여러 번 거짓말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안 갔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당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게 한꺼번에 후폭풍으로 온다. 네. 정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 자, 하여튼 이건 오늘 꽝꽝 무기징역이다라고 네. 방침 치셨고 다음에 그 뭐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날인가 네. 그 뭔가 연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탄핵을 맞서서 국회를 겁박하는 검사들은 내란 시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인가 정성호 의원도 이거는 네. 구태타 아니냐 네. 결국은 검사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그러니까, 검사 4명 탄핵에 대한 네. 문제 같은데요.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검사들이 특히 이완석 총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못하고 수사도 네. 못하고 3년을 끌고 아 1심 판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딱 했어요. 네. 다 유죄 나왔잖아요. 전주 한두 명 뭐 무죄 나온 것 같은데. 아, 코바나 컨테스트 말씀하시는 예. 아니, 주가 조작. 아, 주가 조작.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모 씨, 지금, 지금 이거. 이종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문제됐던 주가 조작 공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건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못 하다가 갑자기 아니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한인 탄핵 발의를 통해서 검사들의 죄가 뭐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탄핵 소추를 한 것도 아니에요.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헌법상의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상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검사들 딱 뒤에다 서여놓고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거의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헌법상의 권력인 국회에 도전하고 헌법상의 권력을 무시하고 그리고 헌법상의 권한, 헌법상의 조문인 탄핵 제도 자체를
거의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 예,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네. 뭐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 증인들도 안 나오겠대요. 예. 국회 출석하라 그래도. 아니 근데 본인들은 피의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거든요. 고발할 수 있거든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아니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 네. 아니 그리고 뭐 김건희 씨도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조사를 안 받는다? 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외압에 있어서도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외압한 적 없다 하면서도 특검을 거부한다? 네. 반대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네.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소환하는, 조사를 하겠다는데 버팅기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어이가 없는데 그 뭐 야만적 사태다. 네. 송경호 부산고, 나를 탄핵하라. 송경호 네. 부산고검. 네. 내 후배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네. 와. 저는 이거 나를 탄핵하라 했을 때. 탄핵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탄핵하라니까 해줘야죠. 해줘야지. 아니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중앙지검장이었죠. 결국 소환 못하고 강제 영전된 분이죠. 저는 좀 실은 검사들이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탄핵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네. 검사 탄핵하면 마치 나라가 망하고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 아 두 유명한 집 가문이 있어요. 근데 네. 보니까 본자 혐의가 좀 둘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한 집만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한 집만 계속 있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집은 그냥 검사들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사들이 범죄인 거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뭐 별로 뭐 아니 뭐 탄핵 당할 만하네. 네. 아니 그리고 뭐 탄핵에 구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파면하면 그쳐요. 근데 뭐 탄핵이 대단한 것처럼 뭐 대단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나와서 소명 기술 다 추는 거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정말 뭐 박모 검사 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연어애 아니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거 아니었다. 옆에 같이 술을 마시던 옆에 검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나오겠다고?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참 이 앞으로 성역이 없어지는데 마지막인 성역이 검찰이었어요. 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었잖아요. 성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압수수색 당했고 그러면 지금 검사들은 성역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용서는 압수수색해야죠. 지금 뭐 외압, 최상병 사건과 외압이 있는지 공수처도 압수수색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후보를 이 검사들이 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딱 에워싸고서 자기네들이 보호해주고 네. 그게 이 사람들의 딱 방어막, 네. 보호막 그거구나 딱. 네. 그다음에 언론이 쭉 뒤에서 아니, 쳐주고. 그래서 저는 요즘 검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나는 쟤들처럼 영예도 못 누려보고 네. 권력도 못 누려봤는데 쟤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왜 욕은 내가 먹냐. 제가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검사,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성역도 없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하고 장해찬 씨가 더 노력해야 된다. 문자를 빨리 까라. 나 깜짝 놀랐어. 더 까라. 장해찬은 무슨 문자를 갖고 있는 거야? 뭐. 아니 장해찬이가 그 깠는데 아 저도 이 문자 이렇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뭐 카드 이미지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동훈이 칭찬하는 뭐 기사들 네. 막 퍼나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비망하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장해찬이가 공개한 건 비방하는 건 별로 없고 한동훈 이렇게 칭찬하는 거라든가 합법적인 것만 공개를 했더라고요. 비겁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건 내란 음모죄가 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다음에 그 뒤에 딱 그 병사들 세워놓고 혁명 쿠데타, 예, 쿠데타하면서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쫓아간다 너희 집으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뒤에 검사들 딱 배정하고 너희들 나한테 개기면 죽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씨, 아니 이재명 대표와 그 부인에 대한 선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내란죄다. 그리고 헌법상 권한인 탄핵 제도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거다. 헌법을 몰라는 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내란죄 적용은 되나요? 내란죄 적용은 좀 어렵다고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내란 예비 음모죄. 내란 예비. 아, 그 정도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죄도 클 것 같은데. 그럼. 아유, 좀 작지 않습니다. 그래요. 북한을 물러나게 하고 북한을 전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훈의 국민법정.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어우, 너무, 무거운 사람 좀, 가벼운 사람 좀 하죠,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에 저거 하세요, 다음 주에. 네. 그날 국회 탄핵 청문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네. 약간 늦춰서 청문회 보면서 우리가 네, 같이 네.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집 네. 방송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